네. 어떤 손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키우게 치고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 저희 집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 떠돌이 집이 참 깨끗하네요. 참, 그렇게 호텔 직원들 모두 본의 아니게요 자유로운 두 영혼의 보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 배려가 이제 익숙한 듯 천하태평의 녀석. 야, 진짜 살다 살다 이렇게 낯짝 두꺼운 애들은 또 처음이네. 근데 잠깐만, 얘 단짝 데이빗은 어디 갔나? 어디 갔지? 뭐야, 어머, 얜 야외 취침 중? 참, 누가 유유상종 아니랄까. 먹고 자고 하루 사이클까지 아주 똑 닮았다, 똑 닮았어. 가만 가만, 그럼 아침은 국수집, 점심은 카페, 잠은 뭐 등만 되면 아무 데서나 자는 것 같고, 저녁은 호텔 내 펍에서 해결. 야, 이건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나보다 낫네, 훨씬 나. 그런데 이 팔자 좋은 호텔 생활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근데 좀 갑자기 나타나네. 처음만 할 때? 그죠. 조금만 할 때. 겨울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호텔을 찾아왔다는 녀석들. 처음 만났을 당시만 해도 생후 2개월 남짓한 작은 강아지였다는데 어떤 사연으로 이 호텔까지 오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는 녀석들을 차마 내칠 수 없어 직원들이 보살피기 시작했고 그렇게 윌리엄과 데이빗은 차칭차칭 호텔의 마스코트가 됐다. 호텔 부채선 거의 안 해요. 호텔 부채선 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거의 다른데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거의 아예 안 하고. 그래도 기특한 건 두 녀석이 지킬 건 지킨다는 건데 호텔의 위상과 체면을 생각해 볼 일만큼은 야외에서 해결하는 건 물론이요. 직원들 출근 전 미리 호텔 입구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하면 그 길로 꼬리를 흔들며 고고! 밤새 안녕하셨냐며 굿모닝 인사를 건네고 어디 그뿐이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눕고 호텔께 3개월이면 에스코트의 달인이 된다더니 어깨너머로 봉건이 써가지고 하하, 호텔리어 흉내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내는 녀석들. 특유의 친화력으로 출근하는 직원들 마중은 물론 호텔을 방문한 외지 손님들한테도 친절 마인드로 로비 통행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니 이야, 윌리엄과 데이빗 덕분에 손님들 기분도 업! 일부러 녀석들을 보러 호텔을 다시 찾는 손님들까지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두 녀석의 미소와 친절에 홀딱 반한 여행객들은 팬을 자처하며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꽤나 유명 인사가 됐다. 대박, 우리 스타 된 거야. 이제는 뭐 명실상부 제주도의 핫한 스타가 된 녀석들. 쏟아지는 팬들의 관심과 플래시 세례에도 당황은커녕 한없이 여유롭기만 한데.